나는 내가 영적으로 좀 발달했다는 생각 따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고3 때 종종 가위에 눌리던 심약한 여고생도 아니었다. 그저 가끔씩 뒤통수가 서늘해진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움에 떠는 그런 수준의 평범한 19살 소녀였다. 사실 나는 귀신보다도 당시 부모님과 떨어져 막 대학생이 된 친오빠와 함께 자취 비스무리한 걸 하고 있었기에 강도나 도둑, 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가위 눌린 얘기나 귀신을 본 얘기를 하면 어른스러운 척하며 다 필요 없다고,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그리고는 그것이 아니란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여름 방학이 되었다. 오빠는 대학교 1학년이었던 만큼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집에 아주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지금은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사람 좀 됐다. 어쨌든 어느 무더운 여름밤. 난 당시 거의 혼자 지내서 그런지 좀 무서운 마음에 집에 방문이란 방문은 다 열어놓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에어컨을 싫어해서 주로 창문만을 열어두었다. 우리 집은 전부 이중창이었다. 그런데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집이 시원해지지 않았고 모기가 엄청 들어왔다. 별 수 없지 않나. 에어컨을 켜고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창문을 닫았다. 여기서 잠시 설명하자면 방이 총 세 칸이다. 오빠 방, 내 방, 컴퓨터와 책상이 있는 방, 그리고 거실 겸 주방. 방마다 창문이 있고 거실과 주방의 창문까지 이중창 모두 닫으려니 그렇게 귀찮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난 그냥 맨 바깥에 있는 투명 창만을 닫고 반투명 유리창은 그냥 내비뒀다. 그것이 바로 화근이었다. 옛날부터 나는 창문이라던가 반쯤 열린 문틈, 그런 게 퍽이나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그냥 개의치 않고 컴퓨터를 좀 하다가 자려고 누웠다. 내 방은 꽤 넓다. 피아노, 화장대, 책상, 책장, 침대. 이 모든 게 들어가도 방 중앙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보통 거기에 두꺼운 침대 시트를 깔아놓고 앉아서 놀곤 했다. 방 안에 사실 널찍한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늘 찜찜했던 공간이 그렇게 유난히 신경이 쓰였다. 침대에 누워 화장대에 놓인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쯤 뭔가 싸늘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무서운 기분이 드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누워있는데 종아리까지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으니 나는 온 방에 불을 하나도 끄지 않고 모두 켜고 침대에 다시 누웠다. 에어컨 때문이겠지. 찬바람 때문에 추운 거야. 그렇지 뭐 하고 생각했는데 괜히 식스센스에서 귀신 나오면 추워진다는 얘기가 생각났다. 속으로는 그 영화 감독을 엄청나게 욕하면서 슬그머니 발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었다. 왠지 내가 무섭다고 느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죽을 만큼 무서워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생각을 해보자고 노력하며 친구에게 전화해서 왜 여태 안 자는다는 둥, 학원 숙제는 했냐는 둥,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하고 끊었다. 오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난 괜히 더 무서워졌다. 그리고 문득 내 방의 창밖을 보았다. 어떤 하얀 것이 보였다. 난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고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 하얀 것은 아마도 창문에 걸린 커튼이 비친 것일 것이다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한 척했다. 진짜 진심에서는 말도 안 돼. 커튼이 아니고 귀신이잖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진짜 커튼인데 내가 평생 귀신이었던 것이라 생각하고 살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생겼다. 난 무슨 깡인지 다시 고개를 돌려 창문을 보았다. 이번엔 커튼과
귀신의 위치를 한번 상세히 볼 참이었다. 난 누운 채로 고개만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다. 커튼이 창에 비춘 게 있었고 그 옆에 머리를 어깨까지 내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보였다. 난 기가 막혔다. 귀신은 좀 더 일상적인 모습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건 너무 스탠다드 형 아닌가. 내 편견과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저런 환영을 만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난 공포를 인정하기가 싫었다. 난 당시 사귀던 남친에게 전화를 했다. 그해 여름엔 유난히도 TV에서 무서운 방송을 많이 했었다. 서경석의 하지마라든가 백지영의 흉가 이야기. 아무튼 그런 실제적인 것 위주의 방송을 많이 했었다. 덕분에 남친과 나는 새벽까지 통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 남친과 시시껄렁한 통화를 하다가 문득 농담으로 남친이 이런 얘기를 했다. 야, 귀신은 원래 새벽 2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많이 나온단다. 섬뜩했다. 그렇지만 난 좀 더 센스 있게 받아치고 싶었다. 뭐야? 나 지금 네 어깨에 고모 할머니 옆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자 남친은 무섭다고 그만하자고 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기 전에 잽싸게 네 방 창문에 귀신이 들러붙어 있다 라고 말하고 끊었다. 와, 진짜 남친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난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귀신인 것을 확인만 하려고, 그리고 공포에 쩔어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귀신이라 추정되는 저 여자 앞에서 수다나 떨고 있는 것일까? 아니었다. 난 엄두가 안 났고 다리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보았다. 여자의 눈과 입술이 보이지 않았다. 내 방은 여자 방이라고 엄마가 방범창을 쳐놨기 때문이었다. 창살에 가려져 여자의 눈과 입술이 보이지 않았고 난 여자의 눈과 입술을 확인하고 싶어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지막 확인을 마친 뒤 그대로 핸드폰을 들고 뛰쳐나갔다. 그런데 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혹시 저 여자가, 아, 저 여자 귀신이 한 바퀴 휙 돌아서 내 방 앞에 있다가 현관 쪽으로 따라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려서 오빠가 있다는 집 근처 PC방에 들어갔다. 문을 벌컥 열고 오빠를 무조건 끌고 나왔다. 오빠는 게임하다 말고 얘가 왜 이럴까 하며 따라 나왔고 난 슈퍼 앞에 있는 파라솔 의자에 앉아 오빠에게 아무래도 내 방에서 귀신을 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오빠는 잠시 뻥져 있더니, 나도 MT 같은 데 가서 내 친구 누나 친구 오빠가 겪은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 딱 부러지게 내 동생이 겪은 무서운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거네. 그자? 아싸. 이러고 싱글벙글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게임 마무리할 테니 여기서 한 시간만 기다리려고 하는 것이다. 난 속으로 오빠를 몇신 버든 죽여버리겠다 다짐했지만 별 수 없이 밖에서 한 시간 동안 친구랑 전화로 수다를 떨며 기다렸다. 그렇게 3시 반쯤 되었을까. 당시 재수를 하고 있던 한 동네 사는 오빠의 친구와 오빠가 내려왔다. 그리고 우리는 다같이 집으로 갔고 다시 내 방의 창밖을 보니 커튼만이 창문에 비친 채 아무것도 없었다. 뭐야, 결국은 커튼이잖아. 난 내가 세 번이나 확인했던 걸 잊어버린 척 커튼이라고 결론을 내어버렸다. 오빠가 물어보았다. 야, 네 귀신 봤다며, 귀신. 아, 그냥 커튼이었는갑다. 그리고 그일이 있고 일주일간 난 뭔가 오기가 생겨서 계속 창문 그대로 둔 채 지냈다. 왠지 창문을 닫아두면 내가 본 것이 귀신이란 걸 인정하는 게 된 것 같아서였다. 어느 날
오빠가 전에 그 친구와 집에 왔다가 새벽 1시 반쯤 난 컴퓨터방에서 놀고 있다가 인사를 했고 우리 오빠는 그 오빠에게 야, 내 동생이 이어서 지방에서 귀신 봤단다. 네가 본 적 있나?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난 저 둘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아, 하긴 나도 너네 집 골목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 많이 봤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내 방 창문 쪽은 골목이었다. 그 앞을 누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건지. 야, 네가 본 귀신 어떤 건지 기억나나? 오빠는 그렇게 나에게 물었고 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소린지. 내가 본 건 단지 커튼일 뿐인데 저 오빠는 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지. 허리가 한 이만큼 왔나? 그냥 소복 입고 여자애고 입술이 엄청 빨갰던 것 같은데 눈을 못 봤어요. 그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답했다. 아, 어떡하냐. 내가 본 그 애 맞는 것 같다. 난 더 이상 무서운 얘기를 듣기 싫었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당시 많이 하던 테트리스 게임을 한창 하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 2시쯤 되었다. 왠지 불길했다. 갑자기 거실 쪽이 소란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빠와 오빠 친구가 불안한 표정으로 컴퓨터 방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오빠가 내 머리를 끌어당겨 컴퓨터 방의 창문 쪽을 보게 했다. 그리고 물어보았다. 야, 네 지금 뭐 보이노? 네 지금 밖에 뭐 안 보이나? 보이나 안 보이나? 평소 나긋나긋하고 조용한 그 오빠가 갑자기 소리를 빽질러서 난 확 무서워졌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자 그 오빠는 별말 없이 우리 오빠 밖으로 나왔고 이내 자기 집으로 간다고 했다. 가기 전에 그 오빠는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다. 무서우면 너네 오빠랑 같이 자라, 알겠지? 난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무서워도 내 나이 19세에 무슨 오빠랑 같이 침대에 눕는단 말인가. 난 그 오빠를 배웅하고 내 방에 들어가려는데 오빠가 말리는 것이다. 이거 제가 네 무서워할 거라고 말하지 말랬는데 어차피 네도 무서운 마음보다 호기심이 더 크지? 그러니까 말해줄게. 이러고 자기 멋대로 결론을 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친구가 본 그 여자 귀신 자기가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부터 있던 애란다. 그리고 네 또래라네. 내 친구랑 눈이 마주치면 대부분 귀신들이 먼저 피한다는데 그 애는 늘 자기를 노려보면서 그러고 있단다. 그리고 걔가 평소처럼 그러니까 네 방 앞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니랑 눈이 마주쳤는지 그날 이후로는 매일 여기만 오는 것 같다네. 씨, 진짜 욕이 막 나왔다. 그날 내가 본 그 여자 귀신을 본 날 굳이 눈과 입술을 확인하려고 빤히 쳐다본 게 혹시 눈이 마주쳤던 것인가?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계속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그것이 매일 이 시간에 와서 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가? 소름이 쫙 돋고 눈물까지 날 것 같았다. 그리고 사실 아까 네가 컴퓨터 방에 있을 때 내가 그냥 네 방 문지방에서 통통 뛰면서 아, 내 동생 여기서 귀신을 봤단 말이다. 아, 나도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통통 뛰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거실에 앉아 있다가 내 쪽을 보면서 뭐 씨발년이 개년이니 뭐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고. 나는 내한테 하는 줄 알고 따지려고 하는데 아니더라고. 네 방 창문 쪽을 보면서 하더라고. 와, 내 진짜 소름이 쫙 돋았다 아이가.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막 욕하면서 뭘 노려보냐면서 아, 당장 끄지라고 욕하더만. 알제? 걔 진짜 하다못해 존나라는 말도 안 쓰는 애다 아이가. 하, 근데 걔가 욕이라니. 아무튼 그러더만 갑자기 네가 있는 컴퓨터 방으로 가더라. 난 정말 정말 절망적인 심정이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내게 생기나 싶었다. 컴퓨터 방 창문 열고 네 보고 뭐 보이냐고 계속 그랬다 아이가. 그거 네 눈 바로 앞에 귀신이 있었단다. 그때 네가 본, 근데 네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걔가 그냥 가더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걔가 네 보려고 일주일 동안 매일 왔는데 오늘 내 친구가 꺼지라고 하니까 네 찾으러 밤 반바퀴 휑 돌아서 네가 있는 컴퓨터 방까지 간 거지. 와, 그 아니까 좀 무섭더라 진짜. 거기까지 말을 한 오빠에게 난 절망적인 심정으로 물었다. 오빠, 걔 좀 어떻게 쫓아낼 방법 없다나? 그리고 그 오빠는 뭔데 그런 걸 보고 다니노? 아, 걔는 몰라. 어렸을 때부터 보였단다 그런 게. 그리고 걔 내한테도 그런 사실 말해준 거 우리가 대충 알고 지낸 지 5년쯤 지났어였다. 그때서야 말하더라고. 걔 원래 무거운 애다 아이가. 그리고 네가 좀 그 귀신 쫓아보라니까 보통은 자기랑 눈 마주치면 알아서 비킨다는데 방에 붙은 애가 노려보는 거, 욕하는 거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더란다. 몰라, 네 방 안으로는 안 들어온다 아이가. 뭐 어때? 맘 편하게 가지자. 그렇다. 그 오빠는 우리 집에 놀러와서 내가 인사를 하면 그래 이러면서 늘 시선은 다른 데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빠에게 그 오빠 뭔가 기분 나쁘다며 자주 말하곤 했었다. 여하튼 난 그런 말까지 듣고 도저히 내 방에서 살기가 싫어졌다.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야, 네가 여기서 뭘 봤다 이거지? 근데 나는 왜 안 보이지? 근데 정확하게 어디서 본 건데? 이렇게 묻길래 나도 모르게 오빠 옆에 누워서 말했다. 그러니까 저기 두 번째 창살이랑 세 번째 창살 있지? 더 말하려는데 입안에 비명이 맴돌고 차마 밖으로는 터져 나오지 않았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그 아이, 그 귀신, 바로 그 여자 귀신이 천천히 창문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입가에는 미소까지 띈 채. 난 말하다 말고 컴퓨터 방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정신없이 테트리스에 몰입한 척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내 방은 거의 폐쇄되었다. 근 한 달간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뭐, 얼마 후에는 다시 들어가서 자고 공부하고 했지만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나고 난 대학생이 되었지만 내 방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내 방에서 자던 어느 날은 자고 있는데 창문에서 뭔가 쿵 하고 뛰어내리더니 무거운 무서운 속도로 쿵쾅거리며 달려와 내 옆에 눕는가 하면 무슨 시몬스 침대 광고처럼 정말 쾅 하고 침대에 눕는다. 좀 조용히나 하고 누울 것이지. 내 방 안에 널찍한 빈 공간을 누가 계속 걸어다닌다. 걸어다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소리가 난다. 발바닥과 장판이 닿았다 떨어지는 그 찌익거리는 소리. 그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데 그게 제일 싫다. 그때가 제일 싫다.
멈춘다는 것은 어딘가 서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좀 무신경하고 워낙에 겁이 없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불안함에 부적도 사다 붙이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았다. 엊그제 오빠가 내 방에서 자다가 갑자기 내가 있는 컴퓨터 방 쪽으로 베개와 이불을 끌고 왔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 방 침대에 누워 자려는데 누가 끊임없이 귀가에 속삭이가 들어가는 것이다. 아무튼 난 아직 내 방에서 살고 있다.